지나나 이야기 찾았다. 아, 결국 절 끝까지 찾아내셨네요. 그럼 너의 소식은 무지 탐나거든. 어? 달리아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놓치면 곤란하니 달리는 가정길 가. 난 저 술식을 가져야 하니까. 달리는 가정길 가. 난 저 술식을 가져야 하니까. 키드 선배님의 술식을 뺏기 위해서? 싫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학생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괜찮습니다. 아니? 네? 가던길 가. 우리 후배님. 제가 가게 되면 선배님이... 괜찮아. 언젠간 싸워야 할 상대이기도 했고 지한 UCT를 들켜서는 안 돼. 그러니 얼른 가! 난 괜찮으니까. 그럼 선배님... 응? 초밥 꼭 사주셔야 합니다. 응, 걱정하지 말라고? 네. 오호, 우리 학생 가려고? 잘 생각했어. 선배는 너무 걱정 마. 혼 좀 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달! 생이한테 안부 전해줄게. 잘 가라. 네. 자, 이제 방해꾼도 없으니까 우리도 시작해볼까요? 오, 이번에는 도망안가? 네, 제가 도망가도 또 찾아내실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도망치는 거 지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냅시다. 중력투자 술씨, 깔려라. 어? 위험해! 다시 봐도 까다로운 술식이네요. 그렇긴 하지. 근데 옆에 있는 돌이 하나일까? 어? 설마? 치명상황이 피어났고 이제 제대로 가지고 놀아볼까? 중력투자 술씨 땅으로 꺼져. 궁지에는 몰아넣은 것 같고 이제 운석 종합섬을 좀 쳐볼까? 제 술식을 잊으셨나 봅니다. 관통 술식. 운석은 관통시키지 못해도 중력은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백성! 역시 또 관통하셨군요. 신기루 주뻐. 응? 근데 그 술식이 있으면서 왜 제 술식을 탐내시는 거죠? 제 사용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 아, 그러신 겁니까? 엄청난 걸 알려주셨네요. 그럼 그 사이 한방 먹이겠습니다. 백성! 뭐야? 중력이 관통되지 않는다고? 역시 그런 거였군. 뭐? 술식은 관통시킨다. 술식을 관통시킨다. 즉, 술식만 관통시킨다. 원래라면 술식으로 중력을 눌렀는데 지금은 공기를 이용해서 눌러버리고 있거든. 아까 운석과 돌은 피하지 못한 건 술식이 들어간 사물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공기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관통이 되지 않는 거야. 진짜... 땅으로 꺼져. 키드 선배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UCT가...
어? 울지마. 내가 왔으니까. 어? 선배. 키드가 위험에 처했네. 선배가 여길 어떻게. 핸드폰에 서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을 깔았거든. 근데 한자리에 오래 있길래 와봤어. 그런 거군요. 그럼 선배님, 얼른 키드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눈물 그치고 있어. 키드는 괜찮을 거니까. 먼저 소식 이동. 비둘기. 와준 거냐? 저 창립자 같이 부셔버리자 했는데 그렇게 당한 것만 있다니 찌질하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나. 뭐 알겠어. 그렇다 해줄게. 얼른 올라오지? 어. 아야 아파라. 한 번 먹었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키드하우스에 먼저 빼앗고 너의 수식을 빼앗으려 했는데 같이 나타나면 둘 다 뺏을 수밖에.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시죠. 랜더 수식 이동. 어림없지. 중력 조사 수식. 맞아요. 어림없습니다. 위치 변형. 관통 수식. 어? 뼈를 부러뜨려버려. 당연하지. 백성! 백성. 흑섬 사용자? 날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 창립자들이 흑섬 정도도 사용 못할까봐? 생각보다 까다롭네. 그러게 말이야. 그냥 같이 얼른 끝내버리자. 들어와라. 둘 다 죽여줄 테니까. 어허, 간통 수식으로 계속 동료를 지키고 있고, 넌 엔더 수식으로 빈 공간만 잘 골라서 공격하네. 둘 다 엄청나잖아. 칭찬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당신만 처치하고 자유롭게 살 거라고요. 오, 자유를 원해. 주술사가 자유를. 우리 창립자들 있는 한 자유 따위는 없어. 그러니 죽어. 어, 키드 선배님도 루라딘 선배님도 조금씩 밀리고 있어. 어쩌지? 내가 도와줄 수가. 선배님들. 네, 꼬린이요. 정확하게 꼬린했고요.